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실제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컨텐츠입니다. 일단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시승 차량이고요. 지금 주행 누적 주행 거리가 2,912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먼저 측정에 앞서서 리셋을 하겠습니다. 네. 리셋을 0km로 했고요. 도심주행 연비 측정을 할 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찍어봤는데 이게 콘텐츠가 안 찍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차가 많이 막혀서 뭐 이야기를 할 수가 계속 서 있다 보니까 그런 조건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조금 괜찮은 조건에서 도심주행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투싼인데요. 이 차는 처음에 출시되고 3년이 지나서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됐는데 앞뒤 범퍼 디자인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는 그릴의 이 디테일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전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언젠가부터 이 보여지는 부분의 상품성 개선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 예컨대 이 차는 이 라이드 컨트롤의 세팅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도 조금 변형이 있어서 앞쪽에서의 이 잔진동이라든가 큰 진동에 대한 대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흡차음재 같은 경우는 필러마다, 바닥마다 곳곳에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느끼는 정숙성이 꽤나 좋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의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을 할 때 EV 모드의 개입이 매우 적극적인 편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만족도가 좋았고요. 제가 지금 게이지를 이 심플한 타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측 게이지에 RPM 0으로 표시되는 구간은 전부 다 EV로 전기 주행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도 켜드리긴 했는데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 그렇게 또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게이지 설정을 해놨으니까 게이지가 0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중간중간에도 아 이게 지금 계속 EV 모드로 저 차량이 주행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제가 주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이 단점부터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방에서 봤을 때 범퍼에 위치하고 있는 그 방향지시등 위치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된 제네시스 GV70도 제자리 찾았거든요. 테일램프와 같은 위치에 방향지시등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왜 방향지시등을 범퍼에 계속 두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이 차량 높이에 따라서 뒤에서 차가 가까이 붙게 되면 범퍼를 가리는 높이까지 딱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보여요. 이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는지 뭐 우회전할 건지 좌회전할 건지 물론 정황상 아 저 차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는 유추할 수가 있지만 시그널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단점으로 좀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가격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에 옵션 다 추가해서 아마 그 19인치 휠타이어 미쉐린 19인치 휠타이어 들어가는 옵션 제외하고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륜의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모델인데 4,300만원을 넘어섭니다. 근데 럼버 서포트 그 허리 지지하는 게 전동인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4A 타입이 아니고 2A 타입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쉽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핸들링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휙휙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차량의 이 파워트레인이라든가 크기, 무게 그리고 주행 질감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더 이 텐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직한 것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근데 너무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현재 주행 연비는 50.9km인데 리터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EV 모드가 대부분 지금 작동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는 이 조금 흐름이 좋은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도심은 도심인데 조금 주변의 교통 흐름이 좋은 도심을 제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더 막히는 구간까지 섞어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실제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선택하실 때 저는 17, 18, 19 이 세 가지 휠 타입 선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18인치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짜세? 예,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 여러 가지 승차감까지 고려를 해보면 17인치는 조금 그렇고요. 19인치는 약간 오버스펙인 것 같고 18인치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 연비는 27.8kg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제가 37에 맞춰뒀습니다. 왜 37에 맞추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35에서 38 그 사이를 세팅하고 주로 다니거든요. 요거는 개인 그 선호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37, 36에 맞추는 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더뉴 투싼을 출시하면서 이 대기환경 보호 모드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 병원 근처라든가 스쿨존 그리고 본인이 집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갔을 때에는 가뜩이나 EV 모드 개입이 매우 적극적인 편인데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EV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 그린존에 대응할 때 최대한 EV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 현재 주행한 거리는 제가 2.6km 정도 주행을 지금 막 했고 연비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26.5km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5.7km고요. 도심에서는 16.1, 고속도로에서는 15.1km인데 이거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인연비니까 참고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근사치에 가까운데 요거는 제가 실측하는 연비랑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신호대기에서 약간 영상을 끊는 거 제외하고는 실제 주행하는 거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오디오는 꽉 채우지 않고 중간에 차량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 예, 전달을 드려보려고 제가 말을 멈추고 주행만 하는 그런 구간도 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현재 3.5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28.6km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잔진동 같은 거 있을 때 그리고 과속방지턱 넘어 보면은 이 라이드 컨트롤이 모터 제어를 아주 절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현대자동차가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데요. 모터 제어를 적절하게 해줘서 잔진동을 제어하면서 승차감에 개선을 꾀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페이스피트 이전에 투싼 하이브리드를 운행하셨던 오너분들이 이 차를 타시면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페이스피트에서 부분 변경했다고 해도 상품성 개선했다고 해도 기존의 오너가 야 이거 많이 다르다 승차감 부분에서 좀 달라졌는데 이런 거 느끼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더뉴 투싼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그 개선을 잘 해준 것 같아요. 후측방 모니터링은 제가 시승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전 차량들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안전 편의 장비들은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사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막 세팅해야 되고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겠고 복잡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방향지등만 작동시키면 바로 체킹이 되니까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계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매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일정 그 그레이드에 있는 차량들도 동일선상에서가 아니고 트림을 조금 올려야지 선택 가능한 그런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전방위적으로 기본 옵션에 에어백이 대부분 차량에 있는 것처럼 ABS 브레이크가 기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할 때 후측방 모니터링 이 화면 말고요.
블라인드 스팟 체킹하는 게 아웃사이드 미러에 지금 표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컬러 선택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면은 확 눈에 안 와닿거든요. 특히 낮에 주행할 때는 그런데 지금 붉은색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또 인지할 때도 편한 것 같아요. 현재 주행거리는 4.9km 주행했고요. 연비는 26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5.4로 떨어졌고요. 전기모터 사용량은 7.9kW를 사용한 걸로 나옵니다. 내연기관이 가솔린 직연 4기통 1.6L 터보 엔진이죠.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180마력의 토크가 27.0kgfm 정도 되는데요. 내연기관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힘이 없는 스펙의 엔진은 아닙니다. 거기에 전기모터가 더해지고 있는데 전기모터는 47.7인가요? 킬로와트에 약 253.4 정도 뉴턴미터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토탐 시스템 출력이 이 차는 235마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심 주행할 때는 그 235마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힘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도심 주행에서는 이게 200마력이 넘는 235마력 토탈 시스템 출력을 내고 있는 차량이다라는 느낌은 많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비는 24.2km네요. 페이스프트 이전만 해도 도심에서 이렇게 주변에 공사하고 있거나 막 포털 입고 갈라져 있고 이런 노면을 주행할 때 진짜 승차감 좀 그랬거든요. 약간 덜렁덜렁거리고 좀 가벼운 느낌? 불안함까지는 안 갔는데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되게 잘 잡아준 것 같아요. 현재 연비는 23.1km입니다. 5.4km 주행을 했고요. 덧글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시승기 업로드 하고 나서 덧글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6단 DCT인데 왜 6단 자동이라고 표시를 하냐 막 이렇게 덧글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차 6단 DCT 아닌 거 아시죠? 예, DCT가 아니고 토크 컨버터 포함하고 있는 그냥 일반 자동 미션입니다. 그것도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그렇게 막 본인이 완전히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왜 너는 똑바로 설명 안 하냐라고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런 덧글은 저는 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나 구독 예, 이런 거 해주시면은 제가 이 컨텐츠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계속 RPM 기지가 0으로 돼 있죠. 이런 조건에서는 EV 모드로만 주행을 합니다. 전기 배터리에서 모터로 전력을 보내서 지금 모터로 구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현재 연비는 22.8km입니다. 제가 초반에 출발할 때의 이 주행 조건이 도심은 아니고 약간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서울 시내였긴 합니다만 약간 벗어난 흐름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출퇴근 시간에 가다서다가 심한 이 정체가 심한 도심 구간을 주행할 때보다는 연비가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24.2km고요. 저는 총 6.1km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도 기본적으로 포지션 자체도 높지도 낮지도 않고 전통적인 SUV보다는 승용차에 조금 더 가까운 SUV치고는 높지 않은 시트 포지션에다가 쿠션감 같은 것들이 괜찮죠. 정말 만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시트면은 기본적으로 뭐 쿠션이나 착장감 같은 것들도 좋지만 가죽의 질감 같은 것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이제 가로등이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실내등은 껐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눈부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실내등을 끄고 야간 모드에 맞춰서 계속 연비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km 주행을 했고 연비는 25.3km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직렬, 병렬, 뭐 직병렬 여러 가지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지금 다양한 브랜드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뭐 일부 차량들에서는 PHEV가 아닌데도 EV 모드를 선택해서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게 해줬죠. 지금 투싼에서는 고기능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가격
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내구성 등을 감안을 해서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충전이 빠르고요. 예, 방전이 충전에 비해서 좀 더딘 편이면서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이 조건이 폭 넓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굳이 EV 모드 선택하지 않아도 강제로 지정해서 EV 모드로만 달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요 정도의 구성, 더 뉴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피레이션 트림에 저 같으면은 약간 옵션을 줄이고 4륜 구동은 꼭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4천 한 2,300? 예, 4천이 넘어가는 가격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랑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만은 브랜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5,000대 초반, 4,500원에서 5,000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입 SUV 하이브리드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저는 이 정도면은 투싼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가성비를 뛰어넘어서 가격도 많이 높아졌지만 그에 걸맞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을 소비자한테 전해주는 그런 SUV로 거듭난 것 같아서 이 차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크기도 또 되게 괜찮잖아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네, 큰 불편함을 주지 않고 약점으로 지적되던 몇 가지 승차감이라든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쌈마이 느낌이 나는 정숙성이라든가 뒷문 닫으면 막 텅텅거리고 그런 그 좀 아쉬운 점들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간에 제가 서두에 조금 몇 가지 단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제외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는 제가 8.2km 주행하고 있고 연비는 22.9km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RPM 게이지가 0으로 표시가 되는 이 구간은 계속 지금 EV 모드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리고 충전된 속도 대비 방전되는 속도가 그렇게 또 빠르지 않아서 더 괜찮다고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핸들링이 이렇게 도심에서나 주차 같은 거 할 때는 가벼운 게 편해요. 특히 뭐 여성 운전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솔직히 이럴 때는 가벼운 게 좋거든요. 근데 좀 달릴 때 자동차 전용 도로나 뭐 교외 구간이나 속도를 조금 낼 때는 지금 셋업보다는 네, 조금만 더 묵직함이 전해졌으면 좀 텐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긴 합니다만은 기본 세팅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누적 주행거리는 8.6km고요. 연비는 24.2km입니다. 제가 이 핸들링이 가볍다라는 점을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 E-Ride 컨트롤이 얼마나 또 스마트하게 작동을 하냐면 이 속도를 높여가지고 급선회를 하면은 브레이크하고 전기 모터가 같이 작동을 해서 조향 방향으로 그 토크 벡터링이라고 하죠. 그거를 딱 구현을 해주니까 마치 굉장히 핸들링이 좋은, 물론 핸들링이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닙니다. 가볍고 무겁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핸들링 자체는 수준급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투싼도 하여튼 조향 방향의 토크 벡터링을 딱 구현해 주니까 이 운전자가 느꼈을 때의 조향 안정성이나 주행 안정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국내 다른 차량들 대비했을 때 확실하게 개선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차량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와인딩 로드에서 약간의 한계치까지 물론 이 차로 본격적인 와인딩에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거나 차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운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반영을 해둬서 이 소비자의 만족 폭을 넓혔다라는 점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2km, 누적 연비는 22.7km입니다.
아마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연료 탱크가 이 차가 2리터 정도 작을 겁니다. 3리터인가 2리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기 모터랑 배터리로 인해서 무게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공간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무게 배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료 탱크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작은 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뭐 막 한 5, 6리터 이상 10리터 차이 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속 페달 밟으면 이 발끝에서 토크감 같은 것들이 괜찮습니다. 물론 시스템 토탈 시스템 출력이 발끝에서 막 그대로 느껴지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10km 정도 제가 도심 주행만 했기 때문에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총 10.1km, 10.1km 주행을 했고 연비는 21.7km 죄송합니다. 21.7km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전달을 해드려 보고요. 다른 차량들 특히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가지고 이 연비 실 연비 측정하는 콘텐츠를 좀 찍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구독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시승하는 다양한 차량들을 유사한 콘텐츠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거리는 10.3km, 누적 주행 연비, 연비는 21.4km입니다. 고맙습니다.